421호부터 볼게요. 지관시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차트가 수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중앙화물 상품이 어디까지예요? 이 전까지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증강화물 전까지 보통 그렇거든요. 적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 거고, 증강화물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보시죠. 그 질문의 의도는 아마 선생님 저 여기까지만 열심히 할까요? 라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421번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절대값 있는 걸 풀었잖아요. 그죠? 자, 도표상에서 최고 차익의 성인 상차함수 fx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 k였지. 조건이 이러하여 가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7을 갖는다. fx f0은 f0은 27 극대. 그렇다는 얘기는 f 플라잉 0이 0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그 얘기 나. 자,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절대값이 여기가 중요해.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안 된다. 다 곡선 y는 fx랑 y는 g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럴 때 원래 함수 fx의 극소는 얼마냐 라고 하고 묻는데,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고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선생님 얘기했듯이 저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의 미분 가능성은 생각보다 이제 모의고사는 거의 뭐 이제 빼박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고요. 내신에도 좀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보시지요. 자, 일단 여기를 kx라고 적을게요. 3차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fx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 여기가 x가 극대.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0,27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보세요. 여기가 원점일 거 아니에요? 0,0을 지나가는 kx가?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은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 접할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fx, 얘가 gx. 이렇게. 돼요?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있겠죠? 질문.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왜일까? 왜일까? 어째서일까?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hx를 fx-gx라고 결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를 x가 알파라고 할게. 이렇게 접하는 점,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만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 불가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푼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괜찮아? 어렵지, 다시. 유심해야 되는 게 함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걔네 관계가 fx 이렇게 그려서 0,27이라고 여기가 극대잖아요. 극대. 맞잖아. 그려놨다고 선생님이.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에 0,0일 거라는 거예요. 예, g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일단 달을 먼저 보면 얘네 지금 두 점을 받는다는 건 하나의 접하고 하나는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fx-gx를 했어. fx-gx를 했어. 그러면 이 형식이 될 거고 교점이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지나가는 점이니까 지나가는 점 교점 접점 이렇게 식이 되는 거지. 요게 흰색이 y는 hx. 여기가 요 분홍색이 y는 hx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fx-gx의 절대값이 되고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했어. 다 한 거야.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봐. 이 얘기가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건 요 hx가 뭐란 얘기야? 얘가 fx-kx인데 얘가 여기를 접하고 여기를 지나는 점이니까 최고차항 계속 1일 거 아니야. fx에서 gx를 받자 3차례 대가리는 안 맞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이 식만 나오면 끝난 거야. 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에서 3차함수의 그래프 접선일 때 접할 때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니까. 봐봐. fx가 뭐야? 여기서 이제 fx를 구하는 거야. fx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고 플러스 kx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뭐 써먹어? 다 써먹으면 돼. 여기다 f 0을 넣어. 0을 넣어. 0 넣으면 3 알파 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된다. 얘가 얼마? 27. 따라서 알파가 뿔만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 아니잖아. 알파가. 따라서 알파가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 플라임을 해요. 미분에. 이제 fx가 결정됐으니까 k만 구하면 되거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x 미분해요. 플라임 그럼 앞에 거 하고 전개를 다 할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없는 거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0 따라서 K는 그럼 FX 완성 계산하시면 끝. 이렇게 된다.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쉬운 문제 아니야. 왜? 맥락을 알아야 이 식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되더라. 이거 상황 되게 많이 풀어요. 모의고사 가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막 가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됐어? 그렇게 막 쉽진 않지. 막 쉽진 않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423점입니다. 자,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4차 i 뭐라고 되겠냐면 f 플러스가 x의 x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는 실수 겁니다. 뭐라고 되겠냐면 fx의 절대값이 f0. 얘가 꼭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 자, 킵해주시고 보기에서 보는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에이? 다른 것밖에 안 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게 A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풀면서 상황을 드릴게요. A가 0이에요. A가 0이라는 얘기는 F 플라인 X가 이렇게 되죠. X제곱에 X-2가 되죠.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되네요. 뭐가? f가 그죠? 분위기 어쩔? 자, 보세요. f 프라임 0일 때, 2일 때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f 프라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내려오다가 시작한 내려오다 몰라. 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랑, y는 f0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보통,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F0이 음수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얘를 내가 다시 그릴게. 이렇게 좀 더 내려. 이렇게 0에서 꺾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게 그래프의 배경인 건지 Y축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X축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F0이 이렇게 내려가 버려. 여기 0이야. 여기가 2야.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올라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F0은 어딨어? F0은 여기거든. 얘가 Y는 F0이거든. 그럼 안 맞는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봐봐, 여기가 X축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면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y는 f0이잖아. 어이구, 많이 만나지. 하나, 둘, 서이, 거의. 이해했죠? 최소 두 개는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질문이 뭐야? 뭐라고 했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오,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얘가 x축이니까. 조금 이해가 될까요? 자, 계속 무슨 문제냐면 계속 그래프 문제예요. 계속 그래프.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이 뭐라고 했어? 어? A
A가 여기 사이에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럼 F 프라임 X를 이렇게 써볼까? X,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 써볼까? 그럼 프라임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게요. 프라임 플라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하고 2하고 네. A하고 2 이렇게. 그러면 FX의 개형이 FX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더블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야, 선생님 대충 아무거나 그린 거야. 그런데 질문이 뭐야? 어? FA가 FA가 0보다 크네. FA가 0보다 크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내 7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Y는 FX 절대값이랑 FX 교점이 0 없으려면 F0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근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 만약에 봐봐,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렇게 다 위에 있어. 어? 이것도 절대 되는데? 무조건 되는데? 아니 왜 무조건 이것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네. 위에 있다고 해드려도 F0이 무조건 0이니까 만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 F0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진짜. 자, 이렇게 돼요. 그럼 F형이 여기 작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잘 봐. 여기다가 X축을 해 이렇게. F형이 여기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해. 만약에 이때가 Y축. 그럼 F형이 0이지. 응수니까 맞지. 그럼 절대값이 또 어떻게 그려진다고? 절대값이 봐봐 얘들아,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그냥 그리자고. 절대값이 그러면 y는 f0이 이거니까 교점이 없는 거 맞지? 여기 교점이 없는 거 맞지? 근데 뭐라 그랬어 거기서? fx는 0, 서로 4시간에 가죠? 아니, 두 개밖에 안 가죠. 왜? 왜? f의 0보다 크잖아. 여기가 a야. 여기가 a고 여기가 2야. f의 0보다 크잖아. 아마 얘가 원하는 그래프는 요거였을 거예요. 여기가 0일 때 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0이 0으로 잡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면 그치? 이렇게 되면 여기가 Y는 F0이니까 절대값 하나랑 안 만나지. 이렇게 퐁당퐁당이 되는 거니까 안 만나긴 하지. 그럼 그니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도 있지. 원하는 게 얘인 것 같은데 요게 반려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 항상 그렇게 되진 않겠다는 거죠. 머리 아프지. 이 절대값이 포함된 상태 그래프도 그려야 돼. 다차원적 계형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많이 다 해봐야 돼. 거기서 조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여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변형 문제라던가 발전 문제는 다 어려운 것들이 맞아. 신한대에 가면 조금 더 쉽고 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유형별로. 그걸 좀 더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 이걸 풀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계속 봐야 돼, 이런 거. 다 둬야 나중에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니네만 그게 아니라 다 그런 거야, 지금. 다 어려워. 본인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운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번에는 봐봐. A가 없어. A를 안 잡아줬어. 그럼 A가 어딘지 모르지. 그런 상황에서 함수 fx-f2네요. f2의 절대값이 x는 k에서만
당신이 안 된대. 하지 않으면 K는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4차에서 선생님이 한 점에서만 절대값 했을 때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저기 1번에 그렸었던 이 녀석 이렇게 그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거 하나 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A가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가 접한다가 여기가 0이지, 여기가 Y죠. 돼요? 이해가? 대신 X축은 여기 있어야 돼. 상관없어. 근데 여기가 X가 2야. 잘 봐. 잘 봐.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2일. 여기가 Y축인데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2일 때야. X가 2. 그러면 잘 봐. fx-f2를 한다는 건 y는 fx-f2를 한다는 건 이렇게 짜겠다는 얘기 아니야? 얘를 x축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얘를 x축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치? f2를 뺐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값을 했을 때 다 미분 가능해. 근데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어?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 f0이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미그레프가 맞겠지? 미그레프가 맞겠지. 이거지. 왜? F0이 우수니까.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 미분 가능하지 않아. 여기가 K지. 그러니까 맞네. 여기가 원점이면 K가 0보다 작네. 그러니까 결국엔 묘사님 이거 봐봐. 식쓴 게 몇 개 있니? 없어. 다 그래프야. 그래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무조건 이런 패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4차에서. 아시겠죠? 나머지는 아니에요. 지금 누가 모일 때가 아닙니다. 456번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생각을 조금만 더 합시다. 계속 보는 건 계속 봐야 될 거고. 자, F 플라임 알파. F 플라임 베타가 0이야. 이 얘기는 얘가 0이구나. 얘가 0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Fx는 0은 퍼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맞아? 어때요? F'x의 0이 아니라 Fx의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데 왜일까? 왜일까? 잘 봐. 무슨 던지러 가. 예를 들어 얘도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F1번 하나만 해. F'의 알파가 0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fx는 x-α에 제곱하고 여기에 2차가 오겠죠. 그죠? 2차가 올 거야. 근데 베타는 알고 있잖아. 여기 x-β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ax 플러스 b가 나오겠지. 이렇게. 맞지? 2번. f 플라이 베타가 0이야. 그럼 fx는? 방금 얘기했듯이 x-α 있고 x-β의 제곱이 있을 거고 ax 플러스 b 형태겠지? 여기 호근이 존재하니? 아니? 허근은 이런 2차에서 나올 건데 요거의 품의식이 연구에 잡아야 호근이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알 거니까 쉬운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 안쪽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 얘 때문에 방금 한 거 얘 때문에 기억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써보면 돼. 적어보면 나와. 문제는 이제 김씨. 자, 지금 F 플라임 알파, F 플라임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이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볼까? 무슨 얘기가? 저게 무슨 얘기인 거 같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F0을 지나갈 때 알파를 지나갈 때의 그래프, 베타를 지나갈 때 그래프가 플러스 플러스래. 그러면 이런 얘기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 네,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도 1번 여기 2번이라고 하죠. 이 문제 1번 F'의 알파가 양수, F'의 베타가 양수라고 하죠. 그럼 더 무슨 얘기야? 잘 봐, 잘 봐, 잘 봐. fx가 4차지. 4차라고 있지? 4차. 4차라는 말 있구나. 4차야. 자, 여기 알파가 있어. 여기 베타가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니?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왜? 기울기가 요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요점에서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이렇게. 양수여야 되고. 괜찮음? 좋아? 오케이. 봐봐. 그래프를 푸는 게 제일 쉬워서 그래.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던가 또는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렇게 양수 이렇게 이렇게 되던가 그래야 양수 양수지.
이번 가져가야지. 짠짠. 지나가 가야지. 근데 기우기가 양보하겠습니까? 2번. 이번에는 F플라잉 알파가 음수야. F플라잉 베타가 음수야. 이렇게 돼있어. 그럼 봐봐.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지나갈 때. 왜? 그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 또는 하나 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어떻게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와. 너무 많이 올라가네. 내려와. 이렇게 하면 되죠. 뭘 봐도 예시를 듣는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이해되실까요? 결국엔 또 그래프 개혁인 거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460분 가까요. 어려워? 그래프를 계속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프를 많이 보셔야 돼요. 460번. 자, 최고차는 계수가 양수인 다차함수 fx에 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a가 뭐라고요? 양수인 다차함수에서 f 플라이스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11 같대요. 보시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플라잉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플라잉은 그래프, 플라잉은 그래프다 라는 걸 생각하고 계셨죠?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양수 알파에 대해서 F 플라잉 알파는 마이너스 2가 커요. 그리고 F0은 0이래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게 여기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치죠. 그리고 HX를 FX 플러스 EX로 잡았을 때, 거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 아파 알파일 때 극소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도 뜯어보면 되게 어려울 이유가 플라임에 대한 그래프에서의 극소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맞지? 플라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극소를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어? fx가 이거면 3차니까 얘가 미분해서 알파되면 이거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알파를 넣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라는 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요. 자, 기역 h 플라임 알파는 0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이건 쉬워요. 여기를 미분해요. h 플라임 f
플라임이 더하기 2죠. 여기다가 h 플라임에다가 알파를 넣어요. 그럼 f 플라임 알파가 되고 플러스인데 얘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m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맞죠? 이거는 뭐냐? 주어진 거예요. 보통 얘들아 기억리에 디귿을 하면 기억은 선생님이 나쁘게 계속 개나서 다 풀어요. 아, 나는 기억도 못 풀리는데 개나서 아닌가? 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은 대부분 다 아는 걸 준다라는 거예요. 미운 거. 자, y는 fx는, y는 hx는 열린 구간 0하고 알파에서 감소한다. 오. 오. 잘 봐요. 그럼 얘가 여기서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h 플라임 x가 여기서는 음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h 플라임 x라는 게 f 플라임 x 플러스인데 자, 0부터 알파를 보세요. 0부터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요만큼 0부터 알파 괜찮아요? 오케이. 질문. 지금 0 넣으면 어딘지 알아요? 0 넣으면 어딘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가 내가 0하고 알파에서 음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얼마인 줄 알고요? 당연히 h 플라임 알파는 f 플라임 알파 더하기 2가 돼서 어? 뭐라 그랬어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일단 틀리잖아. 왜? 왜 틀려? 근데 이거 왜 틀려? 왜 틀려? 거기서 끝났잖아요. f 알파가 제일 작은 값이잖아. 예. 그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 이 얘기는 h 플라임 x가 이 범위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h 플라임이 제일 작은데? X가 알파일 때가 제일 작은데? 근데 그게 0보다 크네, 방금. 이 구간에서 방금 아니라 증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받아들여야 돼. 막 저기 무슨 얘기일까? 숫자를 대입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어. H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잘 봐. 잘 보라 일단.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h 플라임 x가 f 플라임 x 더하기 2라고 했어요. 괜찮죠? 그리고 어차피 hx가 이거니까 hx가 이거니까 이거 넣으면 H0은 0이에요. 근데 방금 여기서 0부터 알파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괜찮아? 응? 얘들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이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간 만약에 내가 0부터 알파를 잡았을 때 여기에서 h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될까요? 자, 다시 정신 차리고 봐봐. 그냥 결국에 여기가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면 이 수학 그래프 그려놓은 걸 보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h 프라임 x는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이게 x축인 거야. 이게 x축인 거야. 맞지? 왜? 두 칸 위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봐봐 봐봐. 아 그러면 h 프라임 그래프를 아예 그려버리자. 여기다가. 이게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이니까 h 프라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y는 x 플러스 x. 여기가 x가 이렇게. 봐봐, 내가 이걸 x를 생각하면 이거 올려버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극적은 여기 하나만 존재하네. 4차라겠다. fx가 얘가 4차야. 우리가 이거 더한다고 차수가 바뀌어? 대가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fx가 이렇게 시작해서 됐으니까 hx도 4차겠네. 대가리가 양수인. 근데 그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이 그래프 뭐야, 뭐야? 극소,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x. 여기가 만약에 k, 여기 베타라고 하자. 여기가 x가 베타일 때가 되는 거지. 근데 x축이 어딨니? 알파와 베타 사이니까 한 이 정도 있겠지. 여기가 x축이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영국말 그래. 이해했죠? 어이? 그지? 이해했어요? 이해가. 그리고 뭐야? 근육 몇 개래? 서로 다른 주제는 관련다.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FX와 F 플라임 X의 서로의 관계예요. 그래서 F 플라임, S 플라임 관계를 알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고, 처음에 하나 줬잖아. H형 0이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특히 미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미적하면 되게 어렵다고. 3, 4차는 조금만 연습하고 그래프 계속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되게 할만해. 미적은 아니야. 되게 어려워요. 그래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면 절대 못 풀어. 문과도 여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 얘기예요, 여기가. 계속 얘기하자, 선생님. 중요하다고. 너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자, 시너지 볼까요? 797번. 7, 9, 7. 그렇죠. 자, 최고 선생님이 보이는 4차원대 fx에 대해서, 뭐, 뭐래요? gx가 fx의 절대값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안 풀고 내가 나중에 풀라고 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 답. 그죠. 뭐라고 되어있냐면, gx가 x는 1에서 입은 가능하고, G1이 G 플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대요. 오, 네. G1이 G 플라임이랑 같대요. 근데 얘들아, 나에서 힌트 하셨잖아요. GX는 극소를 일단 fx가 이걸 써야겠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다. 1에서 복수를 갖는다. 그럼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극소가 3개네. 4차의 그래프의 계형은 많아봤자 극소가 2개인데 극소가 3개네 라고 했는데 절대값이네. 위로 올렸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지? 그럼 일단 GX는 아니지. G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 G1이 G'1이 G'1이 0일 테니까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의 계형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생각해봐. 여기랑 여기랑 여기. 맞지? 그럼 일단 이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끝이 여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얘가 y인데 그래야 절대값을 했을 때 한 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아우 GX 미분 가능하네. 얘가 지금 색깔 칠한 게 얘가 GX잖아. 절대값이니까. 여긴 미분 불가잖아. 대신 극소랑 극소는 된다는 얘기니까. 극소가 3개라는 게 포인트예요. 1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거 말고 해보는 거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답 정도가 아니라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또 해보신 거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있어요. 근데 1이 접할 때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앞자리가 양수란 말이에요. 불가능해. 밑에가 내려가잖아. 그럼 이 경우 말고 접선을 비우기가 결정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4차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값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극소가 두 개밖에 안 된다고. 여기랑 여기밖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중요한 건, 자, 잘 들어. 첫 번째, 내가 그래프의 계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어느 정도가 아니라 4차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건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얘들아 시행착오는 거쳐야 돼. 어? 이건 선생님이 야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 라고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해봐야 된다고. 아, 이렇게 해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어때? 이렇게도 넣을 수 있나? 라고 하고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해보고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모의고사 때 그렇게 풀어요. 나 상황 풀 때 다 해줘. 이게 형은 돼야 안 돼. 하다가 안 되지 지워. 이렇게 그리는 건 돼야 안 돼. 지워. 니네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야 그래프가 늘어요. 안 그러면 그래프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계속 남들이 그려주는 것만 보면 언제 내 문제를 푸니? 못 풀지. 남들이 그려주는 것만 풀어서는 못 풀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이 뭐야? 질문이 뭐야? G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C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얘들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 그래프가 아까 제가 해보려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못하니까 이게 된다. g2는 f2의 절대값이지. 집어넣고 절대값 하면 돼. 오케이?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798번도 봅시다. 고개를 들라. 자, 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3차에 대해서 f0분의 f 플러스 0 이거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의 절대값은 x는 여기에서만 미분이 또 안 된대. 어? 3차인데? 얘들아, 3차야. 잘 생각해. 3차가 어떤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건지. 한 점에서만. 알겠어? 자,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0은 3하고 5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색깔 정리 같지만 뭐 이거 색깔 정리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돼. 그거 하지 마. 그냥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 3하고 5사이를 지나간다. 그런데 잘 봐. 3차야. 마이너스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대. 그럼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거 봐. 그럼 절대값을 하면 여기만 미분 불가능. 근데 3하고 5 사이에 저 근이 없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지나갈 거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5야. 그러면 이건 어때? 적어도 하나, 이거 안 적어야겠다. 그럼 괜찮아. 하면 없어.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나 되네. 결론은 무슨 얘기인 거냐? 아, 이해했어. 자, 여기 마이너스 1. 3하고 5야.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봐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절대 값을 했을 때, 여기는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 쭉 재고, 여기만 미분 불가능하고, 그는 준비해야지. 알파라고 하지 마. 이해하세요? 근데 이 문제는 뭘 뽑았니? 최대 최소를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fx는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없지? 그냥 써. a 없지? a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이 알파라는 애가 3보다 크거나 하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포인트를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미분을 해놓자. a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더하기 2a의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A다. 자, 그렇다면 미리 계산하지 말고 봐봐. 다 정리하지 말고. 자, F0을 구하세요. 0이면 쭉 넣어서 A 알파의 제곱. F 플라임 A0을 구하세요. 0 넣으면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0, 0 넣으면 마이너스 2 A 알파. 됐지? 됐지? 그럼 구하라는 거 하잖아. F0분의 F 플라인 0은 이거를 얘 나눈 거잖아. 1 빼기 알파 분의 2가 되겠죠.
계산 잘했니? 그러면 3일 때가 적겠지. 그래서 뭐야? 얘는 여기다가 3 넣으면 3분의 1, 5 넣으면 이해되셨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801번 봅시다. 그만 자.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자, 다음 항상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 아. 자, 리미트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원하는 대로 할 때 2x 제곱분에 fx 해서 x 3제곱을 뺐더니 마이너스 3이에요. 나 이거 바로 6할 때 이제 니네 짬밥 정도 되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섯 개. 얘가 y는 또는 이번에 얘가 더 올라가고 얘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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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여기가 1. 이런 문제를 많이 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극대랑 극소 중에 하나가 절대값 1이라는 얘기. 여기는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는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내세울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잘리는 거지. 역시 그래프에 개형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fx가 잘 봐. fx가 거의 결정이 됐거든.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다가 b가 9니까 9x 플러스 c 미분하면은 얘가 0이 될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지?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있는 생각하면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둘 다 해봐야 돼, 둘 다. 이제 이것도 녹아나요.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첫 번째, 1번. 요게 이렇게 돼서 1번일 때. 즉, F1이 1일 때. 이렇게 해보는 거지. F1이 1이래. 그럼 F1은 1 빼기 6 더하기 9 플러스 C가 1. 이렇게 될 것이고, C가 마이너스 5인가? 아니지. 마이너스 3이냐? 이런 얘기. 근데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며. 안 되네, 원래. 근데 얘들아, 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야, 좀 더 올라가잖아. 좀 더 올라가잖아. 이게 얘가 맞는 거지. F0의 최소값을 결정했다는 얘기. 두 번째. 요거, 요거, 요거. 이때는 뭐야? F3이, 아니,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자, F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C가 마이너스 이거 맞지? 마이너스가 크죠? 얘가 다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9X 마이너스 1입니다. 요렇게 끝. 그러니까 저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뭘로? 그래프로. 눈을 뜨시게나 805와
여기서 극대를 만든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 근데 잘 봐. 이렇게 줬어. 저 무슨 얘기니 얘들아? 잘 봐. 선생님 이거 했었지 저번 시간에. 이게 뭐였어? 아이는 얘가 X는 1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y는 n 플라이 x가 x는 1 대칭이다. 거의 답이 나온 거거든. 잘 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지 선생님? 아, 만약에 여기서 n 플라이 x를 하면 일단 써볼게. 여기가 만약에 뭐 ax제곱을 이거면 얘가 이게 될 건데, 요게 요걸 통하면 n 플라이 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집중해.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 넣으면 k가 바로 나와. 그래서 n 플라이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12 플러스 k가 0이 나서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2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가 3의 12고 마이너스 여기가 6x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0이다라고 한다면 3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x가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아, 이걸 잘 봐. 이거라며. f가 이거라며. 그럼 f 플라임이 뭐야? 만약에 여기가 x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알파야. 근데! 여기 대칭축이 1이 되잖아. 얘가 살겠지. 바로 나오잖아. 에이? 이해했어? 얼마나 편해. 이걸 안 해도 돼. 저러고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아, 저 얘기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래? 질문이 뭐야? 극대극수의 차례. 그럼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걸 쓴 이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얘를 계산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얘여야 되잖아요. 비교해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은 fx는 이렇게 되죠.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c잖아. 그럼 극대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f-1 하시고요. 극소가 뭐야? f3이죠. 빼시면 돼요. 선생님, c 없는데요? 여기도 c가 있으면 시간인 거 빼면 사라져. 그지? 못 구해, c. c 못 구해. 그럼 나도 못 구해. 821. 그래프를 사용하면 점점 더 쉬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더 그래. 난이도가 더 높아질수록. 821. 더 봐? 더 얘기해. 최고차항에서의 단차함수 fx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우함수래.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지워지지. 우함수니까. 홀수차 넣었음. 그런데 fx가 2에서 극소인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럼 fx라인 0, 2는 0, f2는 마이너스 이렇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럴 때 요거의 서로 다른 시그널 계수를 물었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로 줄었잖아. 끝났지. 미분해. 이너 오 D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8이라면 집어넣어. 그러면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8 x 제곱 플러스 d. 여기다가 2 넣어. 자, 2 어떻게 돼? 16 32 d가 마이너스 6 d는 10. 이미 뻔하긴 해. 자, 4차인데 부기차식이죠. 맞아요? 이해 안 돼? 여기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넣으면 f 플라잉 x가 4x3제곱하고 마이너스 16x이 된단 말이야. 얘가 여기를 찾으려면 이거고 GX가
근데 이거의 최대랑 최소를 결정했을 때 그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이거 옛날에 내고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지. 봐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많이 운동. 자,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GX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합성할 거야. 그러면, 얘가 T가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뭘 하면 돼? 얘의 범위를 구하면 돼. 이 범위에서. 어차피, 요 X의 범위는 여기에 먼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그치? 그러니까 먼저 GX부터 하는 거지. 좋아. Y는 GX. 마이너스 GX부터. 여기 묶으면 X 마이너스 1에 전부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에이, 이제 이 정도는 하잖아. 여기 1콤마 하나면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2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잘리겠지. 이렇게 잘리겠지. 그럼 GX의 최대 값은 뭐야? 3.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끝났지. 얘를 치라고 봐.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FT를 구할 건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최대랑 최소를 구하면 돼.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합성함수에 최대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거면 지금 자라. 에어컨 살짝 틀어줄게.
예?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0부터 2분의 2까지니까 이만큼만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여기가 최대겠지. 극대값. 이거 여기서 2분에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게 얼마야? 이거겠죠. 1대 2. 맞죠? 그래서 답이 뭐야? X가 6분의 A일 때 F 6분의 A를 계산하시면 얘가 최대값이 될 거다. 봐봐, 식만 세우면 돼. 그 다음에 연습만 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자, 부킨데 이번엔 내접하는 거야. 6번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원뿔에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20, 반지름이 1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면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단면으로 싹 잘라요. 그렇게 되죠. 단면으로 잘라서 보자면,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10이야.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단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를 R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반지름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높이를 H라고 하자고요. 이거를. 오케이. 그러면 이게 20-H죠. 여기가 R이죠. 근데 비율이 2:1이죠. 2:1이죠. 그럼 여기도 2:1이죠. 즉 20-H는 2R이겠죠. 따라서 높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R은 이걸 넘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 돼요?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를 또 FR로 하면 민넓이 IR죠. 높이니까 H는 얘를 집어넣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번엔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R 이렇게. 그럼 여기가 10이죠. 어딘지 알겠지? 여기가 극대. 어차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됐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가 3분의 20일 거거든요. 그래서 R이 우리가 좀 어려워? 뭐가 어려운 거 같니?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시험에 나와요. 276페이지 가면 시간을 이용한 한 패치지수 아까 우리가 풀었던 한 누가 질문에서 그런 패턴 요강 최대한 그 이런 거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단원 동화 문제랑 싹 다 풀어요. 이거 원래 푸는 거였잖아. 숙제였잖아. 자, 오늘 하이라이트 286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요거 하려고 할 거예요. 당정지기 활용 엄청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엄청 중요하다 했다.
자, 우리가 알고요. fx의 0이라는, fx의 0이라는 저런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fx는 0. 이거 1학년도 많이 했어. fx는 0.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어.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3차 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함수든지 간에 저런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에 실근을 구하거나 또는 실근의 도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 또는 그 교점의 도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돼요? 2차 함수도 그랬잖아. 2차 방정식이 있어. 여기 지나가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결혼형이라고 해서 근이라고 하잖아요. 했다고 얘네가.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역시 여기에 실 또는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이 두 그래프를 기대해. 그래서 거기에 이걸 하거나 또는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hx로 한 다음에 1번 방법으로 넘어와서 다시 풀어서 상관없어. 생각보다 이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한쪽으로 넘겨서 얘 0 만들고 오른쪽 거 그리고 x축까지 했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냐, 뭘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거냐 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뭘 할 건지. 이 책에 보면 3차 함수 3차 방정식이 실근을 구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186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실근의 개수를 한번 보여보자. 뭐가 실근의 개수? A가 0수로 할게요. A가 우수면 0변에 마이너스 자, 함수를 일단 잡으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0의 실근을 찾을 건데, 찾을 건데,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념. 이게 뭐지? 요거의 삼변식이 0보다 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얘는 근을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맞죠? 첫 번째, 1번. 세 실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나가요. 네? 에이, 지금 잘 때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 부실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세 번째. 하나. 그럼 이렇게 되죠. 잘 따라왔음. 보세요. 중요한 사실. 어? 극대가 양수네. 극소가 음수네. 부호 다르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네. 그럼 근색이에요. 즉 3차 방정식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N자형이 나왔어요. 직영보다 극등수가 존재해요. 그럴 때 극대가 극소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채식을 해간다. 여기는 Fα가 0이죠. 여기는 Fβ가 0이죠. 그래서 두실근, 즉 중근 하나랑 실근을 하나 받으려면 극대와 극소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요. 자, 여기는 둘 다 플러스,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한 개의 실근만 받는다라는 건 실근 하나랑 두 허근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접합 방정식이. 그럴 때는 Fα랑 Fβ의 구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곱이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2차는 우리가 판별식을 알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설명을 해준다. 어떻게 괜찮을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 얘기. 그런데 얘만 있어요? 아니죠. 얘가 중근을 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거는 X축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실근이 한 개예요. 무조건.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래프가 그냥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든지 한 개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실까요? 뭔 얘기지? 이렇게. 그니까, 증가 형태에서는 실근이 하나다. 얘들아, 많이 졸려? 경찰해봐. 중요한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실근의 비수가 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아주 극히 드문 문제긴 한데,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냐면, 여기 미지수를 넣어요. 당연히 느낌치 미지수를. 그냥 하나다라고 해요. 그러면, 니네가 나중에 얘는 둘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냥 하나야? 이거네? 아니, N자형에서도 근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이 하나라는 건 무기를 합친 것만큼.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 풀어보지 뭐. 3차 방정식의 방정식이 해결.
4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4차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나옵니다. 289페이지 1번을 풀어보자. 집중하세요. 집중합시다.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많이 졸려? 아주 그냥 잠에서도 못 태어나오는데? 응? 자, 봐봐요. 3차 만경식. 요거에 대해서. 자,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책에 있는 풀이부터 할까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요. 요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내가 fx를 얘를 그리고 이걸로 잘라서 교점에게 쓸 거예요. 이거 그리죠?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아니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0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1? 1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안 하려고 그래프 할만해. 그래서 내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한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못 풀어요. 그럼 생각해봐. Y는 K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여기를 지나가면 두 개. 이 사이를 지나가면 세 개. 다시 Y가 0이면 하나, 두 개. 이 위를 지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난리 났네, 나중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되겠냐면 서로 다른 세식을 하는데 그럼 K는 요 사이 얘가 Y는 K라는 얘기니까 K가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돼요? 2번 뭐라고 되겠어?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 이거지.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따라서 어려워?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양근 이렇게 되죠. 여기야. 여기 봐봐. 여기 은근 여기 양근 여기 양근이니까 요 밑을 지나가면 돼. 답이 얘랑 똑같아. 근데 이 케이스만 그렇고 다른 케이스로 가서는 요거 말고 다른 거 나와요.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하나 더 보죠. 두 가지가 다 있어. 만약에 나는 그래프에 자신이 없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실리나 그런데 그래프가 되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자, 저기서 여기를 아예 다 잡아버려. 그런 다음에 이걸 구해봐요. 자, 이거 나면 똑같아요. 우와, 저 이거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 그래프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만약에 1번 문제를 풀 거야. 세시일분 이렇게 지나가야 되냐? 1번 X축이. 그럼 뭐라고 했지? 이거라고 했어. 맞죠? 극대 F0 마이너스 F1.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할게. 1과 음수 따라서 2번 이거겠지. 2번 그때 곱하기 곱수가 뭐라고 했지? 0. 그러니까 판매점을 사용이 된다고요. 나중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Y축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봐서는 이게 되는데, 이거 말고 이 3번 있잖아요. 부호결정 이거를 다른 그래프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봐봐, 보세요. 정신차림 봐. 물론 이런 애도 있어요. 전부 다 플러스야, 이렇게. 이런 경우. 이건 뻔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돼요. 세 개의 나오니까 합두 양수, 곱두 양수, 세곱두 양수. 이거 써도 돼. 마찬가지. 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얘 쓰면 돼. 건강경영에. 그래서 얘는 시험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자. 이거랑, 이걸 보자.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어떻게 그려진 거야? 잘 거지? 이렇게 그려진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자, 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만약에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어. 이렇게. 이 K, 이거. 극대요소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요 네 개는요, 전부 다. 뭐냐면, 일단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거야.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거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됐지? 얘네들의 차이가 뭐야? 딱 보기에 제일 보기 좋은 차이가 뭐야? 뭐랄까? 뭐겠냐? Y절편이야. Y절편이 양수.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Y절편이 음수.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분을 정신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가 뭐야? K 절편이 0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양수니까. 이해돼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형태로 푸셔도 된다. 자, 밑에 풀어보시고 이제 90페이지로 190페이지 2번. 자, 곡선
얘가 세 점에서 나왔는데 잘 봐? 그럼 선생님 얘를 그려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네. 저렇게 풀면 되게 어렵죠. 근데 어차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이거 풀 때 다른 방법으로 얘를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죠. 돼요? 지금 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또 짜기 아니면 이걸로 풀기.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의 교점이 세 개다라는 건 이게 풀어달라 세심해 놓는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까? 해보자 또. 자, 일단 얘를 다 넘겨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거지. 오. 넘어가면 이렇게 잡아요. 마이너스 1이 잡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2분의 0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거 여기가 이거 이렇게 지나가 되면 되죠. 그럼 뭐라고 했어? 극대 극소가 이거면 된다. 어때? 할만하지 않아? 그러면 또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얘는 K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교사일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주지 마는데 답은 똑같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방향. 근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둘 다 똑같이 해야 돼. 난리 났네. 다음 291. 그만. 자, 절대로 아니요. 3번을 볼까? 3번은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서 그래프를 그리고 성질을 찾는 거야. 문들이 아주 충혈해가지고. 자, 4차의 도함수.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 원점이냐죠. 요렇게 됩니다. 구호! 이렇게. 그럼 형이 뭐라고 했냐면, 봐봐. 이렇게 다 잘라버려. 그럼 잘라서 볼게. 잘랐어. 범위 별로. 됐지? 근데 F0이 3이래. F1이 오래. 이렇게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내려오지. 올라가. 찍어. 내려가. 찍고 올라가. 이런 뜻이. 이게 F. 이게 F 플라임.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가 x축이겠다. 이렇게. 여기가 3, 여기가 5, 5, 1, 여기가 0.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럼 봐. 여기 3 찍어. 여기가 1,5. 이렇게. 여기가 3,-2. 이렇게 되는 거야. 접혀서 찍을 수 있는 거야. 자, 질문. 기억! 극소가 하나야? 무슨 소리? 하나, 둘, 땡. 두 개야? 니은! 극대값이 뭐야? 맞아. 지금 fx는 4는. 얘들아, fx-4는 0이라는 건 요 얘기고, 누구의 교점이지? 4가 여기잖아, 그쵸? 와있는 4. 교점 몇 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실근에 네 개 실근을 가진다. 그럼 구하니까 끝나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결조. 4번 집중을 해봅시다.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 자, A라는 여기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라고 했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무슨 얘기야? 봐봐, 일단 그릴게. 얘는 우리가 그리기 그렇게 막 어려운 애는 아니니까. 넓대대학에 보세요. 넓대대학에 넓대대학에. 그럼 여기에 이제 X는 1라인이 있다고 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 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접선 3개 그을 수 있거든. 봐봐, 이렇게 하나 그으면 그을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도 접점. 그리고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 여기 접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돼? 저렇게 되게 하는 K가 어디 있냐는 거야. 1이니까 1꼬마 그냥 여기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A라는 점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그려야 돼. 여기는 접점을 하나 잡자고.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면 요 접선에 방정식이 이게 되죠. 기울기 되겠죠. 저거 못 구하면 망하는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런데 얘가 여기 지나가잖아. 그러면 저렇게 되겠죠? 집중해. 근데 예전 같으면 앞에서의 접선에 나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지수가 아니었어. 줬다고. 그럼 대입하면 x값 구하면 그냥 끝이었단 말이야. 잘 봐. 1 넣었지? 이거니까 한 번에 쓰자. 근데 얘들아, 문제의 핵심을 봐. 다시 읽어볼까? 여기서 세 개를 그을 수 있대. 그 얘기는 T1, T2, T3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K를 잘라도 되고, 내가 얘를 F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프라인티는 6T 제곱 마이너스 6T. 여기니까, T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리면 돼.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T가 0일 때, T가 1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접선도 풀 줄 알아야 되고, 방부동식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방부동식도. 돼요? 그러면, F0은 K. F1은 K-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요 사이 있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있어야지만 접선을 세 개 볼 수 있어요. 되실까요? 이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문제예요. 이걸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부정식에 활용을 합시다. 부정식에 활용 별거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얘는 방정식보다 더 그래프예요. 미안하지만. 많이 그래프예요. 얘들아, 잘 봐. 절대 부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판별식의 영이 작다 또는 작거나 작다. 3차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가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 항상 안 돼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A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요. 그러면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 중에 제일 최소 또는 극소 최소값이 이렇게 풀면 돼요. 4차는요? 4차는 최소가 존재해요. 이렇게 해야 X보다 크면 돼요. 절대 부정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짜스차수는 절대 부정식이 가능해요. 근데 호스는 안 돼요.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 풀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297차이지. 내가 얘기했다. 여기는 편법이 없이 그래프로 가야 돼요. 그래프로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무조건 그래프야. 그러니까 방정식 편식 얘기하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안 어려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결국엔 그래프야. 1번. 자, 1번에 봐봐. 이렇게 하면 X가 0보다 클 때 이 뭐야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K를 넘겼잖아요. 하지 말라고, 부정식을 넘기지 마. 넘기지 마. 그냥 둬. 그래서 얘를 FX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2분했을 때 그래프 대형 부정 마이너스 6y 11은 0이 된다고. 잘 봐. 그래프 개형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못 그리니까 그냥 개형만 그려볼게. 개형만.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1. 2일 때. 그런데
문제를 봐. 전부 다 크다며. 요 사이가 0이지. 여기 딱 중간 여기 x가 0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최소겠지. 그럼 뭐하면 돼? 어, f2가 전부 다 커 나왔었는데 왜 안 어렵지? x축이 역수로 된다고. 계산만 하면 잘 나와요. 이해했지? 개역만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얘가 여기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 2번 봐봐.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4차는 절대 무근식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앞에 이렇게 써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잖아. 부등식 문제나 방정식 문제의 비율을 보자면 내신에서 한 8:2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훨씬 많아요. 유형도 훨씬 많아요. 부등식이 생각보다 유형이 별로 없고, 부등식이 원래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싹 다 빠졌어요. 어려운 거 빼라고 그러거든요. 가끔 나오거든요. 나중에 풀어줄게요, 선생님. 그래서 웬만하면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니네가 나중에 힘들어하는 게 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 활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등식 해라. 열심히 연습하느라고 자기가 특히 안 좋은 거 알잖아. 몇 번 얘기했다. 내가 수능 문제 수출 풀는데 다 풀었어. 맨 마지막에 부등식 때 부등 때문에 틀렸어. 겁나 짜증날걸? 내가 이 하찮은 부등식 때문에 등으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어디가 범위가 겹치는 거 안 겹치는 거야. 이거 못 풀어서 망하는 사람 많다고. 나중에 짜증내지 말고 지금 해놔. 자, 얘가 항상 확률판인데요. 이것도 봐봐. 얘를 엔트로 봐. 그래프 대형 볼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얘들아, 내가 플라임이 이렇게 되면 기억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 그럼 똑같아요. 여기가 X가 0이야. 여기 X가 1이고. 뭐가 제일 작아? 그럼 뭐, 이해했지? 무슨 얘기지? 개형만 넘겨.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냐? 아니,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비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면, 모의고사에도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부등식의 문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조금만 참아. 어? 그런 스킬은 겁나 많아. 속도 가속도 다른 시간에 하던 거 아닌가. 나중에 그냥 같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얘네가 싫어하는 거 알아. 자, 방부등식. 오늘의 포커스 방부등식이야. 무조건 많이 들어와. 알았지? 자, 2번 보세요. 함수 fx가 찾아.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3차야. 그럼
인수분해 해야지. 근데 이제 이게 1은 마이너스를 0이죠. 그죠? 그래서 4 없애고 이렇게 가죠.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이것도 보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를 게 뭐야? 8번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야? 생각해봐. 왜 문제가 거기 두 개야? 같이 읽는 것 같은데?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거야? 2번도 시험에 가끔 출몰한다. 1번과 2번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보세요. 알겠죠? 잠깐 설명합시다.